하나 메울 때까지 또 네. 마지막 시계 누를 때까지 절대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, 요즘에는.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. 바둑이 엄청 엄격해졌어요, 예전에 네. 비하면은. 또 팀전이니까 더더욱 그럴 것 예, 같아요. 그렇죠. 예. 뭐 돌을 이렇게 밀어서 놓는 거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안 되고요. 네.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옛날 동영상 유튜브에서 옛날 동영상을 봤는데 가토마사오 구단이 이제 바둑 두는 그 진로배라는 대회가 옛날에 있었거든요. 네, 연승전이요. 네, 거기서 대국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하기에 돌을 두들기고 우상기까지 밀더라고요. 근데 모든 수를 다 그렇게 두더라고요. 지금 와, 같으면은 무조건 반칙패예요. 끝에서 끝으로 네. 가는데. 지금은 공배까지도 마지막에 하나씩 다 서로 똑같이 메우고 네. 마지막 공배를 메운 다음에 이제 시계를 누르고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전부 다 끝나는 과정입니다. 마무리까지 이어졌습니다. 딱 30집이 마련됐고요. 한 줄이 더 왔네. 종종 그러죠. 예. 개가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이게 열 줄이 그 사선의 확정을 네.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세다 보면 열 줄, 열한 줄로 만들 때도 있고 종종 가끔씩은 그러죠.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거예요, 아마도. 자, 중앙에 한 집이 중앙에 한 더. 집까지 반면 있군요. 열석집이니까 네. 여섯 집반 차이죠. 43대 30, 반면 열석지. 바둑은 최규병 선수의 승리였습니다. 하지만 경기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고요. 끝나자마자 얘기를 하네요. 이 선에 많이 패인 데를 아, 아, 여기가 좀 네. 문제가 있었다. 김수영.